불편하고 그리고 이어서 3문까지는 좀 같이 갑시다. 자, 114페이지를 열어서 장자를 빌려라는 작품부터 먼저 볼 텐데요. 장자를 빌려. 부제는 안 쓸게요. 신경림 시인의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뭐 신경림 시인이 워낙 중요한 시인인 것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농무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너무 많은 작품들을 쓰셨죠. 이 작품은 제목이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그 얘기를 먼저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열어서 4번에 있는 보기 얘기를 좀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목과 관련된 얘기야. 좀 읽어보자. 시는 일상적이거나 평범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것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 이를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우리가 시를 볼 때 그래서 결국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자, 대상, 상황, 정서태도로 보셨지, 그죠? 관찰 대상의 모습은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그 의미가 갖춰야 됩니다. 장자, 책 이름인 거 보이시죠? 꺽쇠 두 개. 추수편에 나오는 대지, 관어, 원근이라는 말이 있대요. 자, 장자의 글에 대지, 관어, 원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먼저 좀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대, 커다란, 지, 지혜, 큰 지혜라는 것은 관, 볼 수 있는 거야. 어디서? 원근에서.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다라는 뜻이고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그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죠? 봐봐.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라는 글귀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된 가는 멀리서 세상을 볼 때와 가까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의 화자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어. 이 작품 안에는 멀리서 본 세상의 모습과 가까이서 본 세상의 모습이 연속될 거야. 그럼 이건 일단 당연히 대립상일 거야. 됐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는 거지. 됐죠? 끌어내지면서 성급하게 삶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 힘주어 말하고 있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이치란 무엇인가를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멀리서 볼 때의 모습과 가까이서 볼 때의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왜, 억만장자들 우주 여행하는데 몇십억씩 쓰잖아. 그치? 나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미국의 어떤 CEO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우주 여행 한번 갔다 와. 막 보고 막 그런 거 나왔었잖아. 그죠? 야이씨. 아무튼 간에. 근데 우주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 지상에서 아웅다움 하면서 살고 있던 내가 우주로 올라가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뭔가 허망함도 느껴지고 동시에 어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은 데서 헤매고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관용적이 되고 베푼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기부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시의 중요한 축 정보를 먼저 다 알려주고 시작했으니까 이걸 잘 챙겨 가지고 간 상태에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화자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좋아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어. 화자가 존재하는 장소, 공간적 배경.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은 산들이며. 여기서 산들을 봤어요. 근데 참고로 산들이 엎드리고 구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당연히 무슨 법? 의인법이 되겠지?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작은 산들을 바라보는 상태인 거야. 또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표현이 나왔죠. 마을이 조그마해요까지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마을이 어떻게 붙어있다고 말했냐면 쭉 떨어져 나갈까봐 겁을 집어먹었다고 표현했어. 그럼 이건 무슨 법이지? 당연히 의인법인 건 보이시죠? 의인법이죠? 마을이라는 존재가 매달려 안 그러면 떨어져 하면서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세상을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느낄 리는 없지. 화자는 지금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야. 그걸 주관적으로, 주관적 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또,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또 역시 의법이야. 그 몸살을 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산과 마을과 바다를 바라봤죠. 그러면 묶어서 보자면 온 세상을 바라본 거지? 됐죠? 근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뭔가 복달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 거야. 그죠? 아, 나도 바다는, 아, 나도 저 산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안달났고, 마을은 떨어지면 안 되면서 매달려 있고, 산은 그래도 산이니까, 근데 자기가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막 구부리고 있고 막 엎드려 있고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온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그럼 참고로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네. 첫 번째는 나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나. 문제 없죠? 내려다 보니까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알 것도 같대. 자, 여기서 화자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속속들이 다 알 것 같대요. 화자가 현재 느낀 감정입니다. 멀리서 볼 때 정보였죠. 오케이, 다 알 것 같아요. 저런 거지 뭐. 그러나가 아니지. 그러다 공간이 바뀌고 있죠. 어디로 왔습니까?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 묵었죠. 이번에는 속초라는 장소에 왔어요. 내가 내려다봤던 그 마을로 직접 온 겁니다. 왔더니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함경도니까 지금 북한 지방이잖아. 그리고 북한 지방에는 아무래도 이북 문화가 좀 많이 있었을 테니까, 이게 노령이라는 게 러시아라는 뜻인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럼 러시아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들의 어떤 전통, 그들에게 많이 익숙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노래랑 함께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의 신세 타령도 막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들의 뭔가 한스러운 삶, 힘겨웠던 삶, 애달픈 삶, 그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애달픈지.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자. 지금 사람들을 봤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애달픔을 느꼈어. 좋아.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날에는 원통으로 왔습니다. 원통. 역시 공간 계속 이동하는 중이야. 원통으로 와서도 뭘 했니? 뒷골목에 들어갔죠. 자, 이것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공간으로 표현해볼까? 공간으로 지킬게요. 우선 중앙시장에 왔었고요. 여기서는 뒷골목으로 왔죠. 뒷골목이 주는 이미지가 어때? 뭔가 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겠지? 뒷골목으로 와서는 지린내, 땀내도 맞고요. 자, 지린내와 땀내, 냄새지, 후각. 악다구니도 듣고, 악 쓰는 소리, 청각.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장수랑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의 사랑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그쵸? 여기도 뭐예요? 삶의 고달픔들이죠? 되냐?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똑같이 뭐하고 있어? 나열하고 묘사하고 있는 중이죠? 똑같은 방식이야? 오케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알게 됐어요.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산 위에서 보는 것이 뭐였지?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X라고 부를게. Not X지. 됐죠?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세상이 단순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했지만, 야, 편안한 건 아니겠지? 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를 않아. 큰 흐름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세부로 들어가서 그 실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서 화자는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지. 지금 우리는. 그럼 뭐라고 깨달았는데,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너무 멀리서 보는 것은 결국에는 뭘 어떻게 보는 거야?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거지. 단순화시키는 것. 혹은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은 단순화의 반대말이 뭐겠어? 복잡하겠지?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다 이렇게 있었으니까 복잡하시는 거. 화자는 그러니까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엔 이런 말을 통해서 아닐까?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누구의 깨달음을 원하는 거야? 우리 독자.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고요.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지. 그런 식의 내용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기본적인 성격은 성찰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자를 빌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결론적으로는 이 장자를 빌린다는 얘기는 장자의 글을 빌려라는 말이 되겠지. 빌려온다는 얘기는 그의 말을 따와서 진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건 것이었다 라는 걸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공간의 이동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이라서 너무 당연해서 말도 안 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그 인식의 변화의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깨달음까지 그 흐름만 잘 잡아줘도 되게 어렵고 힘든 작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물관 넘어가자. 이번에는 고지종 시인의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네? 잠깐만요. 어머? 잠깐만. 휴, 더워라. 왜 있어야 할 것이 없지? 찾았다. 자, 가자.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자, 고지종 시인의 작품이고요. 고지종 시인도 우리가 시에서 막 여러 번 보는 시인이죠. 이 작품의 보기도 마저 좀 읽어놓고 가도록 합시다. 뭐 물관이 뭔지는 알고 있죠. 나무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그 통로를 말하는 걸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두 줄만 읽으면 돼. 나는 겨울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감나무에 주목하여. 아까 보기 있는, 읽고 있는 중이야. 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겨울날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 대상은 감나무예요. 감나무에 주목하여 중심을 잡으며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통해 생명의 이치에 대해 얻은 깨달음을 말하고 싶어.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감나무야. 감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 생명을 지탱하는 힘, 그치?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했다는 작품이라고 먼저 설명 다 해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하나씩 챙기면 될 것 같아. 자, 잦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요. 써놓고 시작하자면 앞에 썼지만 자, 겨울 감나무를 보고 있대요.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우듬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긴 하죠. 우듬지라고 하는 건 그 나무들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가지에 해당하겠죠? 자, 아무튼 지금 특징은 하나 나오는 게 뭐뭐이나 뭐뭐나라고 하는 뭐 조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이런 많은 존재들이 모두 다 서로를 회방 놓는 법 없이 회방 놓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오늘 보는 작품들이 대부분 의인법이 되게 많이 보인다, 그죠? 미안해요. 살이 달렸어. 쏘리. 회방 놓는 법 없이 그러면 뭐예요? 회방을 놓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그 나뭇가지들이 서로를 뭐 해주는 거야? 인정하고 있는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회방 놓지 않고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허공을 끌어안고 있는 나뭇가지들의 모습이야. 그러면 참고로 지금 화자는 어디 있는 거야? 감나무 아래에 있는 거겠지? 감나무 아래에서 감나무의 가지들. 겨울이잖아! 빈 가지를 보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돼 있는 나뭇가지들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저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지만 서로를 이렇게 겹쳐서 회방 놓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자기가
더 보듬을 수 있는 그만큼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는 대상이 인정한 존재이면서도 최선을 다함이라는 속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주어진 그 가지만큼의 하늘을 커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허공을 끌어안곤 바르르 떨거나 잠깐만 바르르 떠는 거니까 음성상제가 튀어나왔고요.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 정도는 쉽게 쉽게 가야지. 사운거리거나 사운거리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살랑살랑 흔들리는 걸 사운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후리거나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거나라고 하는 뭐뭐 하거나라고 하는 조사의 반복입니다. 하면서 제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깜냥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어떤 주제에 맞는 능력? 오케이. 뭐 커버리지? 뭐 이런 식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어. 다음 연.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에 주춧기름 같은 둥치에서 벗어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감나무를 보면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 정서, 태도는 신기해. 다른 말로는 경이적. 와우.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저런 실가지 하나하나들의 존재들은 전부 다 근본을 가지고 있어. 그 근본은 줄기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자, 줄기를 연결해서 나무의 둥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둥치라고 하는 건 밑둥 부분 말하는 거죠. 그 땅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그 줄기 부분, 튼튼한 부분이죠. 거기서부터 뻗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신기하대. 더더욱이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다음 년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년도 또 뭔가 더 놀라운 깨달음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 실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자, 주어가 뭐예요? 무게예요.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서는 칠흑당 속에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흑사태까지 미쳐 오케이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 한 부분에 새가 앉았는데 새가 앉았을 때 그 힘은 실가지를 타고 와서 중간가지로 와서 밑둥까지 왔고 그 밑둥에서 다시 얍 뿌리를 타고 온 다음 그 뿌리의 제일 자그마한 끝뿌리까지 그 힘이 전달되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화자는 지금 나무 속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상을 하고 있는 중이야. 끝까지 미쳐져서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우듬지에게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아, 땅심이란 단어가 나. 땅의 힘이야. 그치? 그 땅의 거대한 힘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매개로 와요. 어디까지 그 우듬지까지 다시 돌려 올려 보내주고 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땅심의 배려로 산가지 생명을 가진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대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주는가 당참을 보여주는가라고 해서. 자, 당참을 보여주는가. 자, 그러면 이 당차다라고 하는 게 화자는 지금 뭐 한 거야? 놀라운 거지. 겉으로 보기엔 정말 개뿔 힘도 없는 조그마한 이거 손가락보다 얇은 무슨 가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다른 어떤 거대한 무게와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실 땅이 주고 있었던 거고 그런 모든 모습의 어떤 속의 모습의 어떤 근원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거고 그 놀라움을 뭐로까지 느끼고 있는 거야? 감동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의 표현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무슨 영어미? 의문형 어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됐나? 와우, 저런 거였어! 라고 하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의 또 내용을 한번 쭉쭉쭉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번 작품 역시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하자. 1번 문제 좀 힘을 줘서 설명을 좀 해볼게. 일단은 선생님은 1번 같은 문제는 어떤 싸움의 영역이다? 스피드 싸움의 영역이라고 많이 말하는 문제지. 자, 우리가 지금 문학작품 분석을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 분석을 쭉쭉 힘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참고로 선생님이 한 세 번째쯤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뭐부터?
지금 첫 번째 문제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는 문제가 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보시고 예측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보통 선택지 양상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걸 알고 있지. 첫 번째, 가는 가는 나는 나는 이렇게 나오거나 두 번째, 가와 나는 모두 모두 달리 달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양상이 다르잖아. 그러면 그 양상에 따라 맞춰서 잡아내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가는 가는 나는 나는이면 지금 이 녀석들은 공통점을 딱히 찾기 어려운 문제라서 이렇게 별도의 문제로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한 작품 읽고 1, 2번 지우고 한 작품 읽고 3, 4번 지우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훌륭한 작전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떻게 돼 있어? 어미를 반복했다, 청자를 설정했다, 음성 상징어, 계절감이 드러나는 표현, 공간의 이동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 있지. 그럼 이런 단어를 먼저 보고 나서 적어도 내가 아는 작품이라면 답이 한 작품은 바로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몇 개가 지워져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들아, 현대시는 일반적으로 연계가 어떻게 된다? 한 작품은 내가 아는 작품이야, 나머지 한 작품은 처음 보는 작품이잖아. 오케이, 문제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10초라도 더 빨리 풀까? 맞을 거니까. 틀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맞을 건데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를 양상을 보면서 공통점을 묻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문제라면 그걸 중심으로 오케이? 읽으면서 가를 읽고 나를 읽을 때 이거 공통점이네? 이거 차이점이네? 라고 느껴야 된다는 얘기잖아.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단독이면 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찾을 때 그 두 작품 중에 한 개는 우리가 아는 것일 테니 그것들을 빨리 제끼는 게 기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 더. 보자마자 1번이 답일 것 같지 않았냐? 선생님은 그렇던데. 너무 1번이 답일 것 같지 않았니? 왜? 지금 문장을 읽어봐. 지금 시를 모른다고 쳐 그냥. 시를 모른다고 쳐. 특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운율감을 형성했대. 보통 우리가 선지를 읽을 때요. 뭐하라고 맞나 말하죠? 분절하라 했지. 선지를 분명히 찢으라고 했어. A를 통해서 B를 알 수 있다야. 그러면 A가 맞는지 판단하고 B가 맞는지 판단해서 따로따로 본 다음에 그 두 개를 그 다음에 연결하라고 했었지. 한 번에 보려다가 실수한다. 단어만 보고 A에 열거법이 있네 하면 정답이겠네 하면 틀린다는 얘기라고 했었단 말이지. 됐어? 근데 이 녀석은 벌써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대상이잖아. 무조건이잖아. 왜? 현대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이니까. 그럼 우리가 찾을 건 딱 하나야. 어미의 반복이 있나? 그치? 그래서 어미의 반복이 있는지 판단하면 야, 가에서는 큰 산들이며 마을들이며 있었잖아. 나 작품은 선생님 몇 번을 썼는데 뭐뭐하나 뭐뭐하거나 됐잖아? 무조건 1번이야. 2, 3, 4, 5에 헤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답이 아니기 힘든 그러니까 뭐 올바른 말이 아니기 힘든 대표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둘, 감각적 형상화. 시인데 감각이 없는 시 찾기가 쉬운 일이겠니?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각 중에 하나라는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꽃이라고 말해서 꽃을 어떻게 알아? 시각으로 봤으니까 알겠지. 당연한 것들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근거만 확인하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한 문제다. 그 말씀을 1번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냐? 고민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이서 2번 문제처럼 A, B 특정한 구절을 묶어주고 그 구절 사이의 특징을 정리하라. 비교하라 라고 하는 문제 패턴도 많이 보던 패턴이야. 3번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특히 시가 어려울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선생님이랑 배웠던 작품들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4번 문제는 답만 체크 좀 할 텐데 4번 문제 잠깐만 넘겨봐. 3번에 이런 말을 해놨거든요. 가에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는 삶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자 하는 성급함을 지닌 화자의 모습을 이라고 말했어. 여기까지 먼저 끊어가자. 맞는 말이야? 아니지. 왜? 지금 주어는 바다야. 바다가 몸살이 났어? 안달이 났어? 그게 화자의 모습이야? 아니잖아. 너무 아니지. 답이 뻔히 보였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풀 문제들은 이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도 잘 알아.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한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지금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주어랑 서술어 같은 필수 성분 있지?
필수 성분을 뜯어서 보는 거야. 그리고 부수 성분을 뜯어서 보란 말이지. A하는 바다는 B하는 화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다가 화자의 모습이었냐? 절대 아니잖아. 바다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본 바다의 모습이었을 뿐이지. 그냥 그게 나랑 똑같다고 느꼈거나 나랑 차이가 있다고 느낀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됐어? 요거 잘 챙겨서 문제를 풀 때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적응하는 연습을 하시고 싸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고민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현대 10파트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영상만 잠깐 끊어갈게.